가팔라요, 완만해요. 그 이해가 되면은 되는 대로, 안 되면은 암기. 안 되면 그 암기. 자, 그런 정도면 됩니다. 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및 현금 수지 측정이죠. 이제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거는 복잡한 게 아니고 이자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이자. 이자를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1억, 현재 1억을 10년 후에 얼마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을 때, 같은 1억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라는 얘기는 이자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자는 연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보통 연 몇 프로 이렇게. 근데 10년 후면은 이제 이걸 10번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걸 이제 이렇게 할 때를 할증한다 그래요. 할증. 할증할 때는 그 방법이 뭐예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을 하잖아요. 곱셈을 하는데 10번이니까 10년이니까 10번을 곱셈을 해야 되죠. 그래서 1억을 곱하기 1 플러스 0.1을 곱하기 1 플러스 0.1을 몇 번 한다고요? 10번. 예, 그래서 이게 몇 승? 10승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 외워도 된다 그랬죠. 문제에서 이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2.594라는 숫자를 알려줘요. 예, 그러면은 10년 후에 2억 5,940만 원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 곱셈만 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할증하는 할증. 근데 할인을 하는 거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하고 같냐? 그럼 똑같은 1억이다. 그러면 화폐 가치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면은 숫자가 작아져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 거고 이쪽은 숫자가 작아지는 거, 할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상생활에서의 할인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상생활에서의 할인은 10% 할인하면 10% 계산해서 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빼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100원이 1년 뒤에 110만원, 100만원이 1년 뒤에 110만원하고 같다면 1년 뒤에 110만원은 현재 100만원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올 때는 1.1을 곱했잖아요. 이쪽으로 할 때는 1.1을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할 때는 나누기 하는 작업을 10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누기에 한다. 나눗셈. 이거를 잊으면 안 되죠. 계산해서 빼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억이 10년 후에 1억이야. 10년 후. 10년 후 1억. 10년 후 1억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계산하려면은 1억 나누기 1 플러스 0.1의 10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누기 하는데 보통은 이게 우리는 나누기로 하기보다는 곱하기로 바꾸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1.1의 10제곱 분의 1. 그래서 문제에서 이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자율도 달라질 수 있고 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예 뭐로 만들어놨다고요. 표로 만들어놔서 표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위에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1억이 10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이럴 때 쓰는 거고 또 10년 뒤에 1억이 현재 얼마가 되냐 할 때 하는 거는 할인할 때 밑에 거죠. 요거는 이제 표에서 어떤 표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일시불 냇가계수 표에서 찾는 거고 이게 이제 10년 10% 이런 이제 표에 따라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찾아서 곱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2.594죠. 일시불 냇가계수표 10년 10%를 찾아가면은 2.594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런 경우에는 일시불 현가계수표예요.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 요것도 10년 10% 이때는 할인율이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 숫자가
0.3855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곱하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 됐죠? 그래서 곱셈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조금 이제 구조가 복잡한 거죠. 매년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때 얘기죠. 매년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때, 지금 이거 똑같이 10년이라고 치고요. 이게 이제 이자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합산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매년 말 1억씩 들어가서 10번 들어가면 그냥 이자 고려 안 하면 그냥 10억이죠. 10억. 그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고려하면은 얘는 얼마 이자가 붙어 있어요? 여기 오면은 이자를 고려하면은 우리가 이거 칸을 잘 세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이요. 매년 말 기준으로 불입하는 거예요. 매년 말 기준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9칸이죠. 그러니까 9년치 이자가 붙어요. 요 돈은 여기 오면은 1억 곱하기, 이게 1억이라고 치면 1억 곱하기 1 플러스 0.1에 9제곱이 돼요. 그죠? 요 돈은 여기 오면은 1억 곱하기 1 플러스 0.1에 8제곱 되죠. 요거는요 그냥 1억이죠. 얘네들을 다 더한 금액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공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식에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이것도 뭐가 있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표. 어떤 표? 요 10년 10% 여기 10%라면은 요 표에 이 표의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금의 내과계수표. 연금의 내과계수표. 제가 이런 공식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말씀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알거든요. 아는데 혹시나 또 이제 하도 이제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마라 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줄 아까봐 한 번 정도는 써요. 이렇게 제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수학이잖아요. 이건 우린 수학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표에서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 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방금 그 숫자를 계산하면 0.1분의 1.1의 10제곱 빼기 1을 계산하면 15.94가 나옵니다. 그런 표에 가면 15.94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15.94 하면은 요때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곱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매번 불입되는 금액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때 금액이 궁금하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자 고려 안 하면은 10년이면 10번이면 10억이죠. 이자를 고려하라는 얘기는 미리 받잖아요. 미리. 미리 받으면 숫자가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죠? 할인되니까. 할인돼서 더 하니까 10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억 못 받는다고요. 예, 그럼 그 숫자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연금 현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6.145가 나옵니다. 그럼 1억 곱하기 6.145를 하면은 6억 1450만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자, 여기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10번으로 쪼개는 거예요. 10번으로. 10번으로 쪼개면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각각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1억을 이제 쪼개면은, 근데 이렇게 쪼갠 금액이 이자를 고려하는 금액이라면 1000만 원보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1000만 원보다 클까요? 2000만 원보다 큰 금액이 10번 모여서 1억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보다 작겠죠?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할인이 돼야 되거든. 그죠? 예, 그냥 단지 1000만 원보다는 이렇게 할인이 되게 작아야 돼요. 그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위는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래는
혼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숫자보다도 쪼갠 금액이 20년이면 10개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잖아요. 저는 이걸 푼돈이라 한다고요. 이 푼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감채기금 계수죠. 근데 이쪽은 상황이 얘하고 다른 게 이때 금액을 쪼개는 거예요. 현재 금액을 쪼개요. 이거를 이제 10년으로 쪼갠다면은 이자 고려 안 하면 그냥 천만 원이에요. 10번. 근데 이쪽으로는 할증이 돼야 돼요. 그죠? 이걸 지금 안 받고 나누어 받는 거거든. 대체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이 지금 돈을 빌려줘 놓고 나누어 받잖아요. 나누어 받을 때 10번에 걸쳐서 나누어 받으면 천만 원씩 받아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자 얹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더 천만 원보다는 더 큰 금액.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당상수표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당상수. 그래서 이 감채임계수를 찾아가면은 이게 10% 10년일 때는 0.1보다 작아서요. 0.0627이 있어요. 그럼 627만 원이에요. 627만 원씩 넣어도 10년 뒤면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이자가 그렇게 센 이자예요. 굉장히 세요. 매달 매년 627만 원만 넣어도 10년이면 1억이 되니까. 근데 이때는요. 0.1보다 큰 그 저당 상수가 뭐냐면은 0.1627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죠? 627이 공교로운 걸까요? 항상 그런 걸까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항상 이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을 빼면은 항상 얘가 돼요, 얘가. 그래서 우리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서 첫해 이자 빼고 남는 거 원금 상환분이 그게 바로 이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예.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아무래도.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자, 어쨌든 푼돈 계산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0.1보다 큰 수고 0.1보다 작은 수라는 말이에요. 10등분 할 때는. 맞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할 때 내가 지금 목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푼돈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제일 빨리 계산하고 제일 먼저 그것부터 따지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돈을 쪼개느냐 미래 돈을 쪼개느냐 이렇게 하든가 현재 목돈을 계산하느냐 미래 목돈을 계산하느냐 이렇게 하라고요. 현재 목돈을 계산하면은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고 미래 목돈을 계산하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해요. 현재 돈을 쪼개면은 저당상수고 미래 돈을 쪼개면은 감채임계수요. 그래서 이쪽은 현재 가치계수라 하고 이거는 이쪽은 내가계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1억 받을 게 있거든요. 빠른 사람은 벌써 머리에 그려야 돼요. 이게. 어디에다 1억을 써놔야 돼요? 여기에다가. 지금 1억 받을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 여기다 이렇게 쓰든 여기 이렇게 쓰든 이렇게 1억을 써놔야 된다고요.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다 홀랑 써버릴 가능성이 많아서 나누어 받고 싶어요. 그 나누어 받는 금액을 계산하려고 해요. 어떤 걸 이용해야 돼요? 지금 돈을 쪼개는 금액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푼돈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로 질문의 방식이 불이백은 이렇게 물어요. 불이백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요. 그렇게 묻습니다. 불이백은 또는 불이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게 불이백이라는 게 푼돈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힌트 감이 와야 돼. 아, 이거 푼돈 계산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매달 50만 원씩 제가 내는 보험료가 있어요.
매달 50만원 하면 머리 뭘 그려야 돼요? 50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달 그 금액을 알려준다고요. 매달 50만원씩 이러면은 제가 벌써 뭐를 물을 거란 얘기입니까? 미래 목돈을 묻든가 또는 현재 목돈을 물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정도면 벌써. 그러지 않나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그 매달 50만원씩 들어가는 보험료가 앞으로 150개월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내고 털고 싶어요.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그 목돈으로 털고 싶어요. 뭘 이용해야 될까요? 지금 목돈의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연금 현가계수 150개월짜리를 찾아야 돼요. 그 이자율은 문제에서 줄 거고. 됐나요? 그럼 된 거지 뭐. 그럼 된 거예요. 언제 뭐를 사용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역수관계 있고 이렇게 역수관계 있다는 거는 따라 두시고요. 일시불끼리 역수관계 있어요. 그 소리는 내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특히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이거 쓰잖아요. 1억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 원리금 균등액이 나오죠. 자, 이럴 때 문제에서 저당 상수를 안 줄 때가 있어요. 저당 상수를 안 주는 대신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주는 거예요. 곱하기 저당 상수가 아니라 나누기 연금 현가 계수를 하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누기 3하고 곱하기 3분의 1하고 같잖아요. 역수관계 있을 때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바꾸면 되잖아. 됐죠?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화폐시험 가치 계수는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잔금 비율 보세요. 잔금 비율이라는 거는 오른쪽 페이지 잔금 비율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의 잔금 비율 공식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잔금 비율 공식이 필요 없어요. 원금 균등 상환을 예를 들어 1억을 10년 만기로 대출 받았어요. 1억을 10년 만기로 원금 균등 상환으로 갚아 나가면 매년 얼마씩 갚아야 다 갚아 나가는 거예요? 매년 1000만 원씩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납입 횟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지났어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6년 지났어요. 얼마 남았어요? 그렇죠.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기간에 경과된 거 경과된 거 빼고 남은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퍼센트만큼 잔금이 남게 돼요. 기간 경과하고 일치해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 비율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 요거 적용해 볼까요? 1억 빌렸어요. 10년 만기 10%로 저당 상수 갔더니 0.1627이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억 곱하기 0.1627 하면은 1627만 원이죠. 그러면 첫 해 둘째 10년간 매년 얼마씩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원리금 지불액 또는 원리금 이제 여기는 원리금 균등액이죠. 첫 해 이자는 얼마예요? 1억을 10%로 썼잖아요. 1000만 원이죠. 원금 상환분은 잔금은 9373만 원이죠. 자, 이게 두 번째 연도는 9373만 원을 빌린 셈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 대한 10% 이자예요. 다음 연도는 937만 3천 원인데 사서입하고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갚는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똑같은 돈을 갖다 주니까 원금 갚는 게 더 늘어났어요. 690으로 합치면 어차피 162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에는 1억에서 627만큼 원금 갚는 건데 두 번째 연도에서는 9373만 원에서 690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8683이 되죠. 그럼 세 번째 연도는 이자가 더 줄어들잖아요. 근데 가져가는 돈은 똑같으니까 더 많이 까죠.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원근상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간의 반이 됐을 때 원금의 반을 못 갚아요. 처음에는 갚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래야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 있어요. 이게 원리금 균등상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첫 번째 연도의 잔금 비율을 볼까요? 첫 번째 연도의 잔금 비율 얼마 빌렸어요? 1억 빌렸었죠. 얼마 남았어요? 그럼 0.9373이 되겠죠. 이 잔금 비율을 알면은 빌린 돈을 곱하면은 잔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연도 잔금 비율은 이렇게 되겠죠. 7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잔금 비율은 이 짓을 7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사람이 머리가 장식이 아니거든요. 머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 비율을 계산하면 만약에 0.42다 계산하면은 1억을 빌렸으면은 7년 지난 시점에는 4,200만 원 남는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게 180개월, 200개월이면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이 짓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자, 어떻게 아는지 잘 보세요. 지금 매년 얼마씩 갚아 나가고 있어요? 1,627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이게 총 몇 번을 갚아야 돼요? 10번을 갚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때 이 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 금액을 계산하면 다시 이 시점으로 돌리면 1억이 되겠죠. 지금 1억 빌렸으니까. 그러면 이 1억을 계산하려면 이 1627에다가 뭐를 곱하면 될까요? 지금 이게 이거 계산하는 게 푼돈 계산하는 걸까요? 목돈 계산하는 걸까요? 그 참 학습이 잘 안 되죠. 목돈 계산하는지 푼돈 계산하는지. 지금 여기에 계산 금액은 푼돈이에요, 목돈이에요? 이건 목돈이라고. 이거에 비해서는 목돈일 거 아니냐고요. 그럼 뭘 이용해야 돼요? 연금이 나와야 돼. 언제 목돈? 현재 목돈.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10년짜리. 1627에다가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10년 10%짜리를 곱하면은 다시 뭐가 된다고요? 1억이 된다고요. 자, 이제 한번 갚았어요. 한번 갚은 요 시점에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려면은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합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금액 계산하려면은 또 뭐를 이용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9년짜리를 하면 되겠죠. 9년에 10% 이러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나오겠죠. 한번 또 갚았어요. 요 시점에서의 얼마 남았냐 하면 몇 번 남았어요? 이제 8번 남았죠. 그러면 1627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8년에 10% 하면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연도 잔금 비율은 1억분의 요거였죠. 얘가 1억이잖아요. 얘가 1억이잖아요. 얘가 9,373만원이죠. 그럼 1억분의 9,373 이렇게 하나. 요 1억분의 요 9,373만원 하나 같잖아요. 약분되죠 이거. 뭐만 남았어요? 요거분의 요거 남았죠. 그러면은 1억분의 8,683만원 하면은 이거 8,683만원 요거분의 요거 하면 되죠. 10년분의 8년 하면 되죠. 어차피 약분되죠. 지금 이게 1억을 빌렸기 때문에 1,627이지 2천만원 빌렸으면 이 금액은 다른 금액이 되겠죠. 근데 약분되겠죠. 2천을 빌렸든 3천을 빌렸든 얼마를 빌렸든 관계없이 다 약분돼요.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연금 현가계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전체 기간에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분모에 들어가는 건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계수라 해야 되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남은 기간에 연금 현가계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잔금 비율을 쉽게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손발이 고생할 필요 없이 7년째 잠금 비율을 알려면 무슨 표를 찾아가서 연금현가계수표를 찾아가서 이렇게 가면 이게 10년 있을 거 아니에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그죠? 10년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연금현가계수가 6.145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7년 지난 시점이니까 이게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7년 지난 시점에서는 3년에 찾아. 3년에 남은 기간이니까 3년에 가면 이 숫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숫자분에 이 숫자 하면은 잔금 비율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잔금 비율을 계산했더니 0.42가 나왔어요. 6.145분에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1억 빌렸으면 아 이제 4200만 원 남았구나. 2천만 원 빌렸으면은 아 이제 840만 원 남았구나. 1천만 원 빌렸으면 아 이제 420만 원 남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그 기간을 다 갈 필요 없이 전체 20년 중에 지금 15년이 지났다면은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20년의 연금현가계수분에 5년의 연금현가계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잔금 비율을 알 수 있다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에서는. 그죠? 사람들이 머리가 장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이제 현금 소지 측정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그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요. 어딘가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은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패스하십시오.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기출 문제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기출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 이게 약간 변형된 문제도 있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안 맞을 수 있어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없네요. 지금 여기는 없고 여기는 286쪽에 있나요? 282페이지요. 281페이지요. 이걸 이용한 문제가 없죠, 지금. 이걸 이용한 문제가 없어서 이게 기출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남겨놓고요. 나중에 보면 되니까. 자, 현금 수지 측정을 보겠습니다. 자, 현금 수지 측정은 이제 아까도 계속 가유순전후 가유순전후 했죠. 네, 그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가능총소득해서 이게 아까 500만원씩 연간 500만원씩 20칸이다 그래서 1억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총금액이고요. 유효총소득은 여기에 뭐 공실도 있을 수도 있고 불량부채 중단금도 있을 수 있고 대신 기타 소득은 더하고 그래서 아까 뭐 9천만원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했죠. 가유 순영업소득 순소득 이제 경비를 빼죠. 네, 그래서 뭐 7천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죠. 했더니만 뭐 3천이다. 여기 뭘 빼죠?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액이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이론적으로는 항상 원금이자를 같이 빼는 겁니다. 원금이자를 같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 합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리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원금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후현금 수지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2,500이다. 이거 뭘 빼는 거예요?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 자, 여기서 일단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예전에 했었고요.
예,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요거 이제 꼭 체크해야 돼요. 예, 포함, 왜냐면 이게 시험에서 이 예, 다른 것보다도 예, 계산 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쓸데없는 자료를 안 주거든요. 필요 없는 자료를 안 줘요. 대부분의 문제가. 근데 여기에서는 특히 필요 없는 자료를 줘요. 그거는 이게 필요한 자료인지 필요하지 않은 자료인지를 구분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야 돼요. 특히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예, 아까 감가상각비 했죠. 이거는 이제 현금 수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현금으로 나가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죠? 현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현금 수지, 내가 내 주머니에 얼마 남는지 돈 남는 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안 나가고 있잖아요. 대신 그건 내가 번 거는 아닌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죠? 돈은 내 주머니에 있어요. 돈은. 돈이 나간 돈은 아니에요. 감가상각비가. 내 주머니에 남아는 있잖아요. 근데 이걸 벌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단지 우리는 이게 예,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 자본적 지출도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예, 대수선비 같은 거예요. 한번 하면 이거 효용이 몇 년 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해 경비로 다 털어버리면 안 되죠. 몇 억 썼는 거를 그해 경비로 다 털으면 여러 해 걸쳐서 여기 털어야 되지. 그 예, 다음에 소유자 급여. 소유자 급여는 영업 경비 아니에요. 이거는 소유자가 1년 정산하면은 이제 남는 수익 있죠, 수익. 세후 현금 수지. 그거를 미리 땡겨가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고요.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개인적인 업무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개인 업무비가 누구의 업무비예요? 소유자의 개인 업무비예요. 예, 사무실에 가가지고 오늘 들어온 임대료 좀 내놔봐라. 해서 예, 들고 가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저녁 먹고 이런 개인 업무비 이건 부동산의 영업 경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신 포함시켜야 되는 게 조심해야 돼요. 재산세 이거는 포함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영업 경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이 요거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가 이게 예, 문제에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영업소득세가 예를 들어 뭐 얼마다 지금 여기는 500만원 빠지잖아요. 금액을 알려주면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고 영업소득세율을 줄 때가 있어요. 세율을 예를 들어 뭐 30%다 뭐 25%다 이렇게 주잖아요. 이러면은 이 영업소득세를 내가 직접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영업소득세 계산. 요걸 이제 알아야 된다고요. 요거는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돼요. 먼저.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할 때 아까 순영업소득이 전부 다 과세 대상 소득이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여기에다가 바로 곱하기 30%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아직 안 뺐죠? 응, 이자도 안 뺐고 감가상각비 안 뺐잖아요. 그걸 아까 비용 공제해야 된다 그랬죠? 예, 여기 이제 예, 이자 지급분 빼야 되고요. 또 뭐도 빼야 되고요. 감가상각비를 빼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실제로 번 돈이 돼요. 근데 여기 대체충당금이라는 걸 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수준을 또 넘어서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 걸리고 아 이게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 더하긴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는 실제로 경비가 아닌데 경비로 해서 빼버린 거예요. 아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것인데 내 입장에서는 번 돈인데 경비로서 계산상으로 빼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설명하려면 이제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대이감. 순대이감. 그러니까 그냥 대체충당금 더 한다 이렇게. 설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몇 년에 걸쳐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미리 돈 안 나갔는데 미리 떼놓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번 거죠. 번 거. 번 거예요. 번 거. 미리 준비해 놓은 미리. 충당을 해놓은 미리 충당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더 해야 돼요. 미리 빼난 상태예요, 이게. 원래 이거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이걸 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경비할 때 했어야 돼요, 경비. 근데 그걸 우리 수준에서는 깊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어쨌든 그냥 아, 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아까 7천이었죠 순영업소득이. 근데 대체충당금 이제 보통 거의 얘기 안 하고요. 이자 지급분이 뭐 예를 들어 3,500이다. 빼죠. 감가상각비가 뭐 1,500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2,0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영업소득세율이 25%다. 그러면 0.25 곱하면은 500만 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지분을 해요. 계산해서 여기다가. 그래서 500 빼면은 이제 2,5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안 줄 때는 직접 계산해야 돼, 이거를. 문제에서 금액으로 주면 계산하면 되지만. 됐어요? 그래서 세후 연금 수지를 물을 때는 빨리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영업소득세를 금액으로 줬는지 영업소득세율을 줬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거 시간 걸린다 안 걸린다가 나온 거예요. 세율로 주면은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됐죠? 근데 이것만 물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딸랑 이것만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대이감 또는 세전연금수지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세전연금수지가 저기가 얼마예요? 3천인가요? 야,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속편하게 그냥 0.25 하면 되지. 뭐 또 계산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국세청도 국세청이고 나도 그렇고 할 말이 있어요. 자, 이게 3천이 된 이유가 여기서 7천에서 이걸 뺐기 때문에 3천이 된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지금 이 내역을 몰라요. 지금 얼마 뺐는지를. 야, 이건 너 혹시 원금 갚는 데 한 3,500 쓴 거 아니냐? 이자는 5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 갚는 거는 사실 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원금 갚은 것만큼은 다시 올려라, 이거. 너무 많이 뺐다. 그냥 이자만 빼면 내가 봐주겠는데. 그렇잖아요. 이자만 빼면 봐주겠는데. 이자보다도 더 뺀 게 있다는 거지. 그만큼 다시 올려라는 얘기예요. 이자가 아까 3,500이었잖아요. 4,000 중에 3,500이 이자니까 500만큼을 더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을 어떻게? 더 해줘야 돼. 대신 뭐는 빼주겠다. 감가상각비는 아직 뺀 적이 없으니까 감가상각비는 빼주겠다. 물론 여기도 대체충당금은 있어요. 어느 단계에서든 위에서 대체충당금을 이미 빼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000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원금 상환분 500 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1,500 어차피 얼마 나오는 거예요? 2,000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2,000이 나와야 돼요. 다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나와야 돼. 됐나요? 그러니까 순대이감으로 하든 세대원감으로 하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순대이감으로 다 하면 해결이 돼요. 순영업소득에서 절세효과 생각하면 돼요. 절세효과. 이자지급분과 감가상각비를 빼준다는 거예요. 다만 조심할 거는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원금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이자라는 단어가 있느냐 이걸 구별을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부채 세전할 때는 원리금을 빼는 거지만 저거 할 때 이거 이런 거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할 때는 이자 지급분만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자, 다음에 나머지 매순전후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거기서는.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투자 분석 기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